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진메리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제가 잘 쓰는 제품들 소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에게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베네피트의 파운데이션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컴팩트해요. 사이즈가 주먹하고 비교했을 때 한 이 정도니까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죠. 근데 컴팩트하지만 기능은 정말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러니까 제품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포뮬러가 굉장히 곱고 가벼워요. 여름 같은 날에는 이제 파운데이션을 올렸을 때 피부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굉장히 많고, 마무리감이 산뜻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여름에 쓰기 굉장히 좋고요. 파운데이션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에 가까운 제품이에요. 본연의 피부를 조금 더 예쁘게 가장 예쁜 표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이 제품 굉장히 추천하고요. 남쪽은 화사한 거 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1호를 사용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광나 보이고 인위적인 피부 표현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내추럴한 컬러 2호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피부 표현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피부가 편안한 거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베네피트 파운데이션 여름에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제품은 이제 컨실러 제품인데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컨실러 제품이에요. 아마 이게 최근에 나온 가장 신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소량만으로도 굉장히 내추럴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컨실러에 비해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커버력이 막 하이리하고 좀 더 피부 표현에 있어서 이제 커버를 완벽하게 해주는 제품은 아니에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제품의 강점은 뭐냐면 굉장히 피부 표현이 얇게 된다는 거, 커버가 굉장히 소량만으로도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표현된다는 점, 경계성 부분은 조금 좀 티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고요. 신제품이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앞으로 이 제품이 백화점 라인에서 탑5 안에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바비 브라운 립스틱인데요. 보시면 색이 굉장히 뭐랄까요? 내추럴하면서도 본인의 이제 입술 색깔하고 비슷한 색인데요. 제품이 카네이션이라고 하네요. 카네이션보다는 조금 짙은 색이에요. MLBB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혈색이 도는 색이 아닌 그런 차분한 색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바쁠 때는 이제 립스틱 하나만 발라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내 피부톤하고 유사하면서도 내 피부톤을 조금 더 예쁘게 발현시켜주는 제품이라 이 제품을 추천하고요. 다른 제품하고 믹싱해서 발랐을 때도 되게 예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바르냐면 여기 입술보다 살짝 넓게 발라주고 가운데 조금 더 진한 컬러를 발라주면 되게 이질감 없이 표현돼가지고 굉장히 예쁜 색이에요. 그리고 막 너무 바쁠 때는 그냥 입술에 톡톡톡톡 해가지고 다녀도 차분하고 지적여 보이는 색이라 굉장히 추천해요. 직장에서 바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바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앞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는데 편안한 거, 피부가 편안하고 피부가 이질감이 없어 보이고 이런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입술에 올렸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요. 입술에 이런 주름 사이사이를 예쁘게 메꿔주는 제품이라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조말론의 마일드 블루벨 코롱이라는 향수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미니어처 제품이어서 이렇게 조그만 거고요. 아마 백화점 가시면 이렇게 본품 큰 거 판매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어떻게 쓰게 됐냐면 이제 작년 겨울에 이렇게 6개로 미니어처 6개가 있는 제품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와일드 블루의 코롱이었는데요. 하나하나 다 써보다가 아, 이 향이 정말 나랑 맞는 것 같고 요즘 같은 여름에 뿌리면 굉장히 좋은 냄새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렇게 뿌리면 냄새가
살짝 상큼하게 올라오고요. 이게 사실 코롱인데도 냄새가 좀 오래가는 편이에요. 다른 코롱은 한 두세 시간이면 날아가는데 이 제품은 세네 시간 정도 지속되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뭐랄까요? 향은 조말론 런던의 시그니처 향이 나면서도 예쁜 꽃냄새, 부담스럽지 않은 꽃냄새가 섞여져서 호불호 없는 향이다. 그리고 요즘 같은 여름에 뿌리기에도 굉장히 라이트한 향이고 저 같은 경우는 향수를 고를 때 이게 내 체향과 섞였을 때 좋은 향이 나는가, 그리고 사람이 활동을 하다 보면 땀이 나잖아요. 내 체향과 땀과 향수가 섞였을 때 역하지 않은 냄새가 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나의 취향과 맞는 향인가, 이 세 가지를 보는 편인데요. 이 세 가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제품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미니어처로 다 쓰게 되면 본품을 살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르네비트르의 샴푸인데요. 이 제품은 포티샤 샴푸입니다. 이거 유명하죠? 두피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탈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머릿결에 조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이만큼 차이있는 제품인데 제가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만큼만 남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굉장히 잘 쓰는 편이고요. 특히 요즘 같은 여름날 굉장히 잘 써요. 이 제품은 이제 두피에 있는 기름기 같은 거를 굉장히 잘 빼주거든요. 사실 여름에는 이제 두피에 노폐물이 쌓이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사용해주는 편이고요. 일단 머릿결이 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피가 굉장히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냄새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두피랑 이제 머릿결 요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두피 샴푸를 쓰면 머릿결이 많이 상하고요. 머릿결 샴푸를 많이 쓴다면 이제 두피가 이제 망가진다고 하죠. 두피에 이제 기름기가 많이 쌓이니까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놀랍게도 두피 샴푸예요. 두피 샴푸인데 두피에 이제 사용을 해도 머릿결이 그다지 망가지지가 않아요. 머릿결이 찰랑거리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물론 이거를 일주일 내내 사용한다 보면 머릿결이 이제 그리 뭐 반짝반짝하고 실크처럼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두피 샴푸 대비 머릿결이 굉장히 잘 살려져서 이제 나온다. 이런 볼륨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살려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백화점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는데 백화점에서도 이 제품은 이제 앞에 스테디셀러로 나와 있는 걸 알아요. 이제 르네비트리의 스테디셀러 제품이랑 여러분들이 이제 두피에 고민이 좀 많으시고 나는 헤어 제품에 조금 욕심이 많다라고 하시면 이 제품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요즘 같은 여름날 너무너무 만족감이 높은 샴푸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샴푸 사용하고 나면 아 오늘 진짜 두피 케어 하나 다 했다! 약간 이런 느낌 받을 정도로 샴푼데도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을 제품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들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여름에 굉장히 잘 쓰는 제품들로 이렇게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한번 사용해보시고 저랑 같은 만족감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